가축 방역 당국이 소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5월 13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. 소규모 소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백신 구매 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소 사육 전업 농가는 50% 지원합니다. 양돈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제 접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은 2017년 9월부터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.